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의 시간 강석준입니다. 오늘 화두가 심상치 않죠? 얼빠진 한민족이요. 민족의 혼을 되찾다. 자, 얼이 뭡니까? 그 다음에 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두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그럼 어찌합니까? 급하게 찾죠? 카드를 잊어버렸다? 또 귀금속, 돈을 많이 잊어버렸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찾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키우던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가 나갔다. 여러분들은 동네 곳곳을 찾아가면서 찾으려고 노력하죠. 여러분이 지금 키우는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가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완동물, 그리고 귀금속, 핸드폰, 돈, 그리고 카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그 중심, 정신의 중심부를 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얼이 빠져나갔는데 애완동물을 찾듯, 귀금속, 핸드폰을 찾듯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빠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네방네 찾고 있는 내 동물, 애완동물, 키우던 동물, 그보다 이 얼이 못한가요? 왜 정신을 놨는데, 또 잃어버렸는데, 자기의 마음 중심을 잃어버렸는데 왜 찾지 않습니까? 자, 혼이 뭡니까? 그것을 넋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의 중심부를 얼이라고 하기 때문에 군대 가면 얼 차리, 뭡니까? 얼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을 붙잡아 매라.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병자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얼 빠졌네? 저 사람 넋 나갔네?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가 있습니다. 근데 찾으려고 안 해요. 특히 민족혼, 민족의 얼을 잃어버렸는데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시원 역사, 시원 언어, 그 다음에 시원 종교가 모두 세계로 나갔고 그것이 다시 되돌아왔는데 우리 민족에서 나간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최초로 성경이자 계시록을 낸 것이 환인 환웅 단군 시대에 뭡니까? 천부경이죠. 이 천부경에서 모든 종교가 나왔다 이렇게 해도 뭔가 흠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외국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종교는 서양 종교라 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절대적으로 쫓죠. 신앙을 하죠. 하지만 이 근본이 우리 민족의 혼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신이라고 합니다. 과연 미신입니까? 자, 특히 기독교는 서양에서 돌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이 기독교의 근본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조상에게 있었다 하면은 저건 사입이다, 사탄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태초의 언어는 동일했다. 성경에도 나오죠. 그런데 그 태초의 언어, 동일한 언어를 보면 누구의 언어입니까? 우리 동방민족, 동이족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언어가 우리 민족의 언어, 우리
말입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도 그 기원을 보면은 히브리어의 야훼로 가죠. 근데 이 야훼의 기원을 보면은 우리 동이민족의 여호와가 있습니다. 어? 아니, 여호와가 야훼에서 왔고 야훼는 여호와에서 왔다. 그런데 왜 공기처럼 어디든 임해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느냐? 이 공기가 어디서 왔느냐? 공기가 뭡니까? 바람이죠. 그러면 우리 동방에 와서 여호와는 무슨 씨라고 합니까? 풍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모가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 남편은 누구입니까? 테오복희입니다. 테오복희의 팔계가 나오면서 태양신으로 추대됐죠. 그런데 세계에 태양신이 다 있습니다. 저 이집트의 파라오, 저 잉카의 태양의 제국, 그렇죠? 로마에도 태양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우리 동방민족의 태양신 테오복희가 있었다. 어? 정말이냐?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리 빠져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혼이 나간 것입니다. 민족혼을 다시 잡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세계 재단이 표시하는 곳, 이 피라미드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재단은 하늘과 통한 사람들이 저는 거죠. 그런데 이 거성문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인돌이 있습니다. 거성문화의 피라미드 원조는 뭡니까? 석총이죠. 석총의 원조는 고인돌입니다. 여러분, 고인돌을 뭐라고 합니까? 돌멘 그러죠. 그러면 돌멘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돌멩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돌멩이 문화, 이 거성문화의 시작은 고인돌이다. 그런데 세계를 뒤져봐도 고인돌의 50% 이상이 어디서 나온다? 우리 한반도에서 나온다. 그러면 세계재단, 그것의 원조는 우리 고인돌에서 왔다. 고인돌은 선사시대, 그야말로 역사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이어온 이 거성문화가 석총으로 발견됐다가 양쪽으로 좌청룡 우베코, 아메리카와 저 아프리카까지 뭘로 갔다? 피라미드로 갔다. 그런데 세계 사람이 놀라더라. 이게 외계인이 만들었다. 불가사의한 어떤 외계인이 왔다. UFO가 와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기원을 가보면은 우리 동방민족의 건축기술, 천문학, 토목공학이 거기에 집약된 곳입니다. 이렇게 세계 문화의 중심에 또 그 시원을 가보면 우리 조상이 있고 동이민족이 있고 우리의 문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 문화, 또 언어 모든 것을 봐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서양에서 다시 돌아온 그런 종교는 맹신하면서 우리 종교는 미신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귀신에게 밥을 준다고요? 그러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서양 문화에서 큰 조상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입니다. 서양 말로 말하니까 우르그라죠. 우리는 우리그랍니다. 그렇죠? 바하를 서양 말로 말하면 바흐그라죠. 그것처럼 우르를 우리말에서 우르에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울나라. 그렇죠? 우리아빠, 우리아빠 여기서 나간 겁니다. 우리 선조의 12분국, 12개 국 중 우르국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한 서양 문화로 이끌어간 그런 중심에 우르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르국이에요. 자, 그 밑에 옆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수메르국, 수밀국이 있었죠? 그러면 우르국에서 누가 나왔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선조 누가 나왔다?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제사를 아브라함 지냈습니까? 안 지냈습니까? 지냈죠? 야훼께서 너의 믿음을 실험하겠다. 네가 100세 때 난 그 장자권을 가질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삭을 제단에다 바치고 불을 누르려 했죠? 그러면 제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일, 채소, 적, 고기, 어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장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뭘로? 제물로. 그러면 제물도 있고 큰 천지를 지낸 거죠.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야훼에게 바친 것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제사 지낸 것은 뭐 성스럽고 우리 민족이 제사를 지내는 것,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까? 귀신에게 먹이준다고 합니까? 그럼 자기 조상이 귀신이라면 왜 아브라함을 믿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결국 우리 민족입니다. 강강 순례족이에요. 여기서 아멘도 우리나라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따간 것입니다. 이게 전라도로 가면 암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충청도로 올라오면 암만이라고 하죠. 절대 믿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암이 만땅이다. 그게 암만입니다. 성경의 말이 다 우리 언어에서 거의 같습니다. 할렐루야도 뭡니까? 할렐루자. 기쁨의 환호성. 뭐를 하자? 자손을 낳자. 그쵸? 결합하자. 이것입니다. 창조하자.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이 정신이 따가서 기독교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정신은 미신이다. 그러면서 서양에서 잘못 들어온 이 정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가르치면 그게 우상숭배다, 사탄이다, 사이비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이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태, 시원 언어, 시원 역사, 시원 문화를 모르고 동방에서 따간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논하는 것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가 뭡니까? 비슷한데 아니다 이거야. 진짜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거야. 우리 민족이 세계로 다 흘러가면서 세계의 주요 문화와 문명을 이뤘습니다. 저 아메리카의 잉카 문명까지 우리가 이룬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룬 것입니다. 북인디언 문명, 또 중미에 뭐가 있습니까? 아지텍, 그 다음에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저쪽으로 가면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그 다음에 갠지스강 문명 이런 것들이 로마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왜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그걸 믿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런 게 있다 하면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이 빠졌습니다. 홀이 나갔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러면 기독교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누구다? 태어복계 누이 동생이자 아내인 여호와에서 갔다. 근데 여호와가 뭐를 만들었다? 황토색 나는 진흙으로 7일 동안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귀를 불어넣어서 사람에게 생명체를 내줬다. 이게 기독교로 가서 그쪽은 황색 빛깔 난 이 진흙, 황토가 없으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강 삼각주니까 진흙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 생명을 불었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테오복키와 여화가 뱀처럼 엮여서 중매의 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으로 가서 기독교로 가서 뭐로 됐어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는 뱀이 됐습니다. 뱀이 똑같이 간 것입니다. 오누이도 똑같이 갔죠. 황색 빛깔 난 진흙이 거기는 그냥 진흙이 갔을 뿐입니다. 이 7일이 갔습니다. 그러면 7일의 안식일은 우리 민족의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근거가 뚜렷한데도 어리빠지니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것을 미신이자 하찮은 문화로 봅니다. 여러분, 혼을 어디다 빼놨습니까? 넋을 어디다 빼놨습니까? 어른 어디다 빼고 다녀요? 왜 우리 민족에 그런 문화가 시원인데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가 야훼가 됐다가 여호와가 됐다. 그러면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저 위에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의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 한 사람만 믿겠다. 하나님입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그리고 태양신은 이 남편인 태우부키죠. 이게 이집트 문화로 가서는 파라오가 됐죠. 저 잉카 문명 가서는 뭐가 됐습니까? 태양의 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몽골로 가서는 탱그리신이 됐습니다. 그렇죠. 로마에도 태양신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신의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12월 25일입니다. 왜 그렇게 전해졌을까요? 우리가 대홍수 시절 저 동토 66.6도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태양이 보이는 날이 12월 25일이 있더라. 그래서 태양신의 기념일이 12월 25일입니다. 예수 탄생일이 아니에요. 예수는 1월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로마에서 점령당하는 바람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정권을 눕히기 위해서 기독교인과 야합을 했죠. 내가 너희를 인정할 테니 나를 하나님으로 봐라. 그러니까 그동안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이 오케이 했습니다. 대신 우리 로마 그리스도는 태양신을 믿으니까 그때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해라. 그러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동설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모두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동방의 신비한 문화를 전부 마녀라고 해서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자, 이렇게 태양신도 그 기원은 우리 태우복에 있다. 그쵸? 복귀 8개, 또 컴퓨터의 원리인 이진법을 냈다. 그 다음에 서양의 제우스는 잘 알아요. 그러나 제우스가 뭡니까? 여러분, 제우스를 이렇게 쓰죠? 이 쓰는 접미사니까 빼면 됩니다. 요 제우를 이렇게 읽는 것은 왜 이렇게 읽나요? 지금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로마 그리스에는 이것을 치나 찌로 읽습니다. 그럼 뭐예요? 치우입니다. 치우. 치우천왕이에요. 로마 그리스의 제우스 신은 근본이 없죠. 그러나 우리 동방으로 오니까 치우천왕이 있습니다. 73전, 73승. 세계에 그런 전승을 가진 군신이 있습니까? 전쟁의 신이 있습니까? 이 전쟁의 신이 로마 그리스로 가서 제우스 신이 됐다. 그러면 그 기원은 우리 치우천왕에 있다. 치우에게 있다. 여러분, 자긍심이 없습니까? 얼빠졌습니까? 제우스는 높게 보면서 왜 치우천왕은 미신이고 우상이라고 합니까?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큰 제사를 지냈죠. 제단을 쌓죠. 거기다 아들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쭉 내려가서 요셉까지. 이거 왜 따집니까? 장자권이죠. 장자권은 뭡니까?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뭡니까? 제사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다. 절을 할 수 없다. 자기 조상이 귀신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까지 바쳐가면서 제사 지낸 것은 높게 봅니까? 여러분, 얼빠졌죠? 혼이 나갔죠? 넋이 나간 사람입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세계에서 신으로 보는 신은 다 우리 조상들입니다. 강강술래족이에요.
자, 아까 말한 기둥께서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태우복의 부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조인이라고 하죠. 조인은 뭡니까? 창조인,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도 우리 여호와신이다. 그 다음에 태양신은 누구라고요? 이 여호와의 남편인 태우복이다. 그렇죠? 전쟁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치우천왕입니다. 73전 73승. 더 이상의 군신이 없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말했죠. 최초의 성경이자 계시록이 환인, 환웅, 당군으로 이어지는 천부경입니다. 최초의 계시록입니다. 최초의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학의 신 누가 있습니까? 염제신농 있죠? 차의 신이자 농사의 신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곡신 있죠? 우리가 고실해야죠. 서양에서도 신에게 뭔가 먹기 전에 바치는 고실의 문화가 우리나라 곡신에서 갔다. 그러면 곡신, 그쵸? 의학의 신, 농사의 신, 군신, 차의 신, 태양의 신, 그 다음에 서양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전부 여기서 갔습니다. 우리 강강술래 쪽에서 나왔죠? 최초의 성경이자 계시록도 천부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과 정신문화는 어디에 있었다?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넋이 나갔죠? 넋이 빠졌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와서 옛날로 말하면 국민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던 단군상을 목을 전부 잘랐습니다. 또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을 세워놓으면 이걸 목을 똑 자릅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유대교에 있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큰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결국은 우리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삭 대신 순양을 바쳤어요? 봐요. 순양은 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양을 이렇게 써보십시오. 거기에 제단을 쌓다. 제단은 땅이니까 어머니죠. 어머니는 여자죠. 여자를 쓰면 이렇게 강강술래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림 예수가 어떻게 온다고 해요? 어린 양으로 온다. 그러면 어린 양을 이렇게 써보세요. 어린 양은 누가 필요합니까? 어머니. 엄마의 젖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럼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강강술래죽으로 온다. 또 단지파로 온다 같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강강술래족입니다. 환인, 환웅, 당군이 전부 강강술래족이죠. 치우천왕의 성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치우죠. 의학의 신, 염제신농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성년이죠. 그 조상으로 올라가니까 고시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퍼즐도 모두 맞춰보면 강강술래족으로 오는데 우리 조상은 우상이고 미신이고 사입이다? 말이 됩니까? 넋이 나갔습니까? 혼을 어디다 빼놓고 다닙니까? 얼빠진 민족이요. 얼빠진 사람들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입이, 우상, 귀신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위대한데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히 기독교는 우리 문화가 원천인 것을 모를까요? 기원인 것을 모를까요? 시원인 것을 왜 모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죠.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공성전을 폈는데 이 철의 요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화공을 했죠. 불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어요. 그때 이 바람이 로마군 쪽으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마지막 전사인 시카리파와 열심당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로마군을 불태우려 한다. 그 순간 하늘에서 아니다! 내 놈들이 죄인이다! 하고 거꾸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멸망했죠? 그래서 그때 남은 벽! 그게 통곡의 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니까, 불이 나서 무너지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질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던 금은보화를 다 훔쳐갖고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 끄려고 노력했고 거기 일부 사제가 같이 함께 불탔죠. 이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1200년 이상을 파리아 민족이 돼서 하늘의 가장 큰 유배 벌 1200년 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늘의 벌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여기에 남았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1300년이 가까이 돼서 돌아와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죽자 사자 싸우고 있죠? 니들은 아니다. 내 쪽 있죠? 다 죽이고 있죠? 누구를 위한 예루살렘입니까? 여기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슬람교와 기독교와 피 흘리면서 싸운 이 피의 역사, 그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조상에서 나온 그런 자손끼리 피 흘리며 예루살렘을 찾겠다고 싸웠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예루살렘입니까? 왜 피의 무덤이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하고 또 중동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예수, 기독교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를 믿죠. 여기서 정작 예수는 사형시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아랍, 여기는 이슬람교를 믿죠. 왜 여기서 났는데 기독교는 로마에서 발생했습니까? 서양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로마 콘스탄티누스가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졌을 때 패권을 쥐기 위해서 야합한 것이다. 그래서 잘못 연결됐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죄악을 저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동쪽 문을 닫았다. 그리고 동쪽 문을 열었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동쪽에는 누가 산다?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신성한 지역이다. 그쪽에 가려면 인성을 회복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동쪽 문을 아직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그 제자인 바울이 동방 모퉁이 땅에서 재림주가 오신다고 하니까 동방 쪽으로 일곱 개의 교회를 졌는데 천사가 와서 아니다, 이쪽이 아니다, 저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이쪽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서 번성하다가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독교가 부패했죠. 하다못해 천국가는 티켓을 팔았습니다. 지금 누가 그러고 있죠? 천국가는 티켓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종교혁명이 일어나서 청교도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죠. 그 프로테스탄트를 직역하면 반역자, 이단자, 사이비, 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패권을 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국은 일제치하를 겪고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원폭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건 6.25 사변이 났을 때 저 공산국인 북쪽과 여기 자본국가가 부딪히면서 미국의 도움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면서 기독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외가 동쪽 문을 닫았는데 거꾸로 들어온 거예요. 서쪽으로 돌아서 결국은 한반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우리 본래의 우수한 민족의 콘, 민족의 얼, 민족의 문화와 문명, 특히 정신문화를 다 빼놓고 있습니다. 얼을 빼가고 있어요. 혼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전통문화를 미신이다, 우상이다,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얼이 안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이 안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찼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내 마음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얼이 빠졌는데 왜 안 찼습니까? 그리고 우리 혼백이라고 하죠. 혼이 나갔는데 그건 왜 안 찼습니까? 동네 개도 아니고 내 애완동물이 나가면 그렇게 애타게 찾으면서 또 내 핸드폰, 카드, 또 돈이나 귀금속이 나가면 그렇게 정신없이 찾으려고 하면서 왜 중요한 얼 빠진 것, 혼이 나간 것은 찾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얼, 그 혼이 담긴 시원 언어, 시원 문화, 시원 종교, 거성문화의 중심 고인도, 종교의 기원 천부경, 태양신의 기원인 태오부키, 하나님의 근원인 여화, 의학의 신인 염제신농, 군신인 우리 추천왕, 여기다가 근세에 오면서 해신, 이순신이 나왔죠? 여러분이 얼이 나갔으니까 찾아야 되겠죠? 혼이 나갔으니까 찾아야 되겠죠? 안 찾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얼이다, 혼이다 그랬는데 또 이 강의를 들으면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은 사탄이다, 마귀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도 그 시원, 기원, 그 모태를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빠져나간 얼, 혼을 반드시 찾아야지만이 우리 동이족의 부활, 대한민국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신이 바짝 드나요? 아직도 얼이 빠져나가서 모르겠습니까? 자, 빨리 얼과 혼을 찾아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는데 뭔가 느껴지나요? 아직도 모르겠나요? 자, 나머지 몫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